영천의 한 중견 자동차 부품회사 제조 공정마다 모니터가 달려 있습니다. 오늘 작업의 목표량이 제시되어 있고 시작 시간과 예상 종료 시간 그리고 작업 진행률이 표시됩니다. 또 제품마다 바코드가 심어져 있어 유통 단계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. 이 모든 데이터는 전산실에 모아져 가공됩니다. 경상북도와 삼성그룹이 공동 추진 중인 스마트 팩토리입니다. 데이터에 신뢰성이 없던 부분들을 전 직원이 똑같은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게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게 하면서 가져온 좋은 효과 아닌가. 이렇게 되면서 출하 전에 불량 제품을 좀 더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불량 제품이 자주 발생하는 공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또 품질 관리 데이터가 쌓이면서 해외 바이어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어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. 경상북도는 구미와 포항공단에서 대기업이 이전하면서 해마다 위축되는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 스마트 팩토리에 승부를 던졌습니다. 2020년까지 1,000개 중소기업에 스마트 팩토리를 보급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중에 또 10개의 공장을 대표 공장으로 선정해서 경상북도는 스마트 팩토리 도입 기업의 평균 불량률이 62.3% 줄어들어 생산성이 79%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3년 전 시작한 이 사업의 성과가 커지자 지원 대상도 기존 중소 중견 기업 위주에서 영세 벤처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 TBC 이성훈입니다.